네, IPO 최대어로 꼽혀왔죠. 카카오뱅크 청약이 일단 뭐이 정도면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8조 원이 몰렸군요, 김종 기자. 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청약하셨을 거예요. 뭐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기대하시는 분들 여전히 기대감 갖고 계실 텐데요. 어제 이제 공모주 일반 청약을 마감을 했고요. 총 186만 명이 모였는데 58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실 공모 첫날에는 증거금이 한 12조 원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거 흥행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에는 첫날보다 4배 가까운 45조 원 이상의 증거금이 모이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물론 보통 눈치 보기 때문에 첫날보다는 둘째 날에 많은 자금이 모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카뱅이 모은 증거금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역대 5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SKIT나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지금 이제 하이브죠. 이런 업체들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카뱅의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불가했으니까요.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3위나 4위와는 사실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아서 사실상 한 3등 정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청약 통합 경쟁률은 이제 182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5위 기록이고요. 증권사별 경쟁률을 놓고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20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160에서 180대 1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증권사의 균등 배정 물량을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현대차 증권이 인당 약 6주, 뭐 가장 많이 배정이 나올 것 같고요. KB증권은 5주, 하나금융투자는 4주, 한국투자증권은 3주가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청약 증거금으로 1억 원을 넣었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증권사에 따라서 최소 15주에서 20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시청자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왜 IPO 최대어라고 봤던 그런 이제 기업들 상장을 보면은 이제 뭐 시초가를 뭐 조금 올라가다가 주가는 좀 내리막을 치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좀 형태를 보였었는데 요즘 또 시장 자체는 또 좋지는 않아요. 그런 중에도 또뭐그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죠. 뭐 맥스트 이런 거는 또 보니까 따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주가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변수가 많고 또 먹구름도 끼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주가가 될지 흘러갈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 청약은 카카오뱅크가 흥행으로 마무리는 잘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좀 변수들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또 조금 흔들린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청약 시장과 함께 BNK 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장 가격이 터무니없다면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죠.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카뱅의 주가가 8만 2천 원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3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장은행 시총 합계가 74조 원임을 감안할 때 이런 카뱅의 주가가 그쪽 워딩을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이없는 수준이고 비교할 가치도 없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평가절하를 한 겁니다. 특히 BNK 투자증권은 카뱅에 대해서 청약을 자제하라고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뱅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보고서 때문에 실제로 청약을 하지 않았다는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가들 때문에 카뱅 상장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카뱅이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낸 성과도 있고 또 앞으로의 경쟁력도 고려한다면 분명히 공모에서 흥행하기도 했고 때문에 실제 따상을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카뱅의 현재 시총이 이미 기대감을 웃돌면서 선반영이 돼 있다. 또 전통은행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 이런 평가들 때문에 주가 상승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춤하는 코스피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SK IT, 뭐 이런 IPO 대여들이 대부분 초반에는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를 놓고 보면 대부분 공모가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내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요. 때문에 단타보다는 장투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고평가 논란 또 앞서 크래프톤도 있었죠. 그래서 금감원이 한번 돌려보내는데 이제 몸값 좀 낮추니까 다시 또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상장 준비 중인데 그래도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제 다음 IPO 대여 누구냐 하면은 사실 큰 주목을 받았던 게 크래프톤이잖아요. 네, 게임 네. 업체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전부터 지난해부터 사실은 주목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벌써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이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진 게 사실이에요. 크래프톤은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상 경쟁률이 400대 1, 500대 1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최근 대여들이 수요 예측 경쟁률이 사실 이제 깠다 하면은 1000대 1을 훌쩍 넘겼거든요. 근데 이게 400대 1, 500대 1 수준이니까 사실 좀 저조한 성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희망 공모가 역시도 기존 대여들은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 공모가 상단 이상을 써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희망 공모가 하단을 제시한 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고 크게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다소 우려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크래프톤 공모 규모가 다른 대여 종목들 대비 두세 배로 컸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소 소극적인 주문을 넣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래프톤의 공모 규모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상당 기준 4조 3천억 원에 달해서 이게 살펴보니까 앞서 삼성생명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컸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컸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수요 예측 기간이 보통 다른 기업들은 한 이틀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 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약 2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받은 게 해외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둬서 늘렸다는 건데 이 사이에 사실 뭐 카카오뱅크도 있었고요. 다른 대여들의 공모 일정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분산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저조했던 수요 예측 열파가 일반 청약에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 일각에서는 뭐 당연히 우려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크래프톤은 오는 29일에 이제 공모가를 확정을 하고 다음 달 2일과 3일에 일반 공모 청약에 나섭니다. 때문에 일단 첫 단추가 예상보다는 살짝 잘못 끼워지긴 했지만 공모가 수준이나 투자자 분위기 등을 잘 지켜보고 청약에 나선다면 투자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요즘은 예측이 잘 맞지 않아요.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